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연구원, 용두 사미로 끝나지 않는 오픈소스 조직 운영하기의 발표를 맡은 이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망할 뻔했던 저의 첫 연구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용두 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한 기사회생 운영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간호사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데이터 관리자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현재 저의 본캐는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에서 AI 연구를 하고 있어요. 책임 연구원을 맡아서 하고 있고, 현재 부캐는 오늘 소개된 메디컬 AI 랩의 랩장을 맡고 있고, 위클리 AI 아카이브라는 곳에서 모더레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고요. 저희 주관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용두사미가 될 뻔한 메디컬 AI 랩의 운영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빨간색은 멤버 수고, 파란색은 연구 주제고, 회색은 월별 세미나 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멤버 수가 11월부터 1월까지는 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월을 기점으로 5월까지 아주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짤로도 해놨지만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다가 뭔가 관리가 잘안 되면서 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좀 여러 고민도 하고 조직을 다시 이끌 여러 전략들을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6월부터 현재까지는 사람들도 계속 빠짐없이 유지되고 있고 연구 주제도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월별 세미나 발표 건수도 9월, 10월은 저희가 명절도 있고 뭐 학회도 있고 해서 좀 쉬었는데 그래도 11월에 다시 반등하는 걸 보면서 좀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배경이랑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메디컬 AI 랩이라는 것을 모두의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제가 과제 때문에도 연구원이니까 이제 일을 할 때도 연구를 하지만 과제 때문에 하는 연구 말고 내가 원하는 연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의료 AI를 만드는 그런 조직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의료 영상을 AI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자 의무 기록 데이터로 다양한 AI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모여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해보자. 그래서 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 의료인이 아니라 타 전공 사람들도 열정만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일구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사람을 모집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좀 많으면 힘드니까 한 5명, 6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천천히 오래가는 랩을 운영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개설을 했는데요. 굉장히 처음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랩원을 모집을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지원을 해줘서 24명 정도가 이제 빨리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한 9명 정도를 선정을 했고 구성원도 다 좋았어요.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현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계시고 뭐 개발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랑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안 됐죠. 아까 결론을 보여드렸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슬슬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한 2022년 12월 말부터는 뭐 내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아니면 새로운 뭐 일을 하게 됐다, 이직을 하게 됐다 하시면서 점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저희 첫 연구실은 이렇게 대차게 망해갔습니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도 바쁘고 시간은 없고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걸 계속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올지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 기사회생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아, 대체 왜 망했을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너무 자주 안 만나서? 2주에 한 번 봤으니까요.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세미나를 준비하는 게 부담이 돼서? 다들 직장일이 바빠서? 사람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잘 안 맞아서? 되게 많은 이유가 가능하고 뭐 이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해보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좀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람의 마음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아까 일반 사람들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이 각각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 조직 운영이 잘 안 된다? 그거는 리더의 문제다. 냉정하게 말해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 좀 웃고 계신데 네, 저는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번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랑 에너지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연구조직이 아니더라도 많은 직장의 모임들이 꾸준하게 잘 운영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스터디 모임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시작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들 잘 없고 동호회도 즐거워서 하지만 끝까지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모임이 장기간 유지되려면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임의 비전과 목표. 두 번째는 참여자가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떤 성취를 얻느냐. 세 번째는 참여 유지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잘 이루어져야 모임이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패 요인은 이제 요거에 비춰봤을 때 첫 번째로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참여자들이 성장하고 성취하는 부분이 어떤 거에 대한지가 제가 이해가 낮았어요. 그래서 목표도 모르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그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러 조언을 해줬지만 잘 이제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직장 외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다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개선점은 비전과 목표가 저희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의료 AI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분 이런 식으로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의해서 이 설명문을 이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그 모임 홈페이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아주 긴 얘기가 있지만 보시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 AI를 개발하고 학술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랩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의 비전도 적어놨고 다양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방법론도 같이 공부하고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서 이제 저희의 목표도 적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좀 카테고리해서 적으니까 확실히 그 이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이제 문의도 들어오고 많이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성취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사람들이랑 뭐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지원서 같은 것도 보면서 봤더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랩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뭘 원하냐 봤더니 크게 여기 이제 지원한 사람들은 학술 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의료 쪽으로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걸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의료 AI나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각자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다양했습니다. 학술 분야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논문 성과가 필요하고 의료 AI 분야에 취업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런 관련 지식이나 실무 통찰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 했고요.
현업 종사자들은 이제 업계 인간관계도 확장하고 좀 소식도 듣고 내 능력도 좀 플러스 알파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랑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내추럴한 교류의 욕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건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 준 건데,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다. 이것도 이제 성장의 욕구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 되겠다 해서, 아, 그러면 논문을 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의료 쪽은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의료 데이터 쪽을 이제 얻어주고 준비해 주고, 뭐 연구를 같이 할 동료랑, 그다음에 뭐 이걸 봐줄 또 교수님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 확보하고, 의료 AI 지식이랑 업계 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얻게 하는 창구로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커뮤니티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조직에 잘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조직에 맞는 전략이 뭔지를 이제 세 가지로 정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필요한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능력이나 과거 업적이 뛰어나도 우리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면 뽑지 않거나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요. 목표랑 연동된 운영 체계를 만들었는데, 아마 서류 이런 것들 작성하는 거 개발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유지를 해보니까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남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또 시간을 많이 쓸수 없는 조직상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뭔가를 할수 있어서, 제가 그런 서식들도 만들고 이제 자료들도 계속 공유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달성도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한테 역할을 분담하고 인간적인 교류의 시간을 좀 많이 늘렸어요. 기여를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 조직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아무래도 좀 내가 이쪽에 노력을 많이 쓰니까 시간도 더 투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또 매주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좀 인간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근황도 묻고 하면서 이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참여가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랩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영을 하시는 운영진 분들이 있고, 의료 자문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문서화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에디터가 있고, 자료 검색이나 서류 작업을 해주거나 이제 모델로 코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논문을 작성하고 번역하고 퇴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저희 연구실이 2023년 5월부터 재오픈하였고요. 그때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6월부터 다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30명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총 10명의 멤버로 이제 뽑았고요. 그리고 2기로 첫 모임을 시작했을 때는 11명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제 2기를 모집하고 나서 이제 저희 멤버 수도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교수님과 이제 뭐 이런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뭐 연구 주제들도 많이 올라가고, 뭔가 이제 세미나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담당자들도 지정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줄 때마다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성과들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랩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이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이제 13명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현업 의료진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조언들이랑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구해주시고, 의료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아무래도 현업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병원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더 좋아졌고,
또총 12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매주 연구 세미나 진행한 거를 봤더니 총 34개를 발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또 이제 자체 DB 서버랑 인프라 같은 것도 확보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망할 뻔하고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뭐 이런 시스템 개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야 좀 연구도 진행되고 저희의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면은 결과 분석해서 성과까지 낼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반은 우리가 되게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잘 해내려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아,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이거 잘할 수 있어라고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게 되고 자꾸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참여 안 하면서 침체되어 가고 있거나 혹은 내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좀더 참여하고 좀더 능력을 끌어올리게 하도록 싶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모였는지 비전이랑 목표를 되짚고 사람들이 뭘 원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같이 할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희 연구실도 결국에는 잘 진행해서 회복이 되었고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께도 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은 덕에 저는 저희 랩원들이랑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좀 빨리 끝났네요.